아, 맵을 밝히면서 땅까지 파내고 있어요. 똥에 있는 콩나물까지 빼먹을 사람들이에요. 잔디까지 캐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왕국 건설 스토리라는 게임입니다. 오, 제가 이 게임 스크린샷을 봤는데 화면 비율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네요. 게임에는 왕국 건설 스토리라는 게임이고요. 게임 소개는 당신도 이제 RPG 세계의 왕, 직속 부대와 함께 섬의 평화를 되찾아라. 무기점, 여관, 음식점, 막사, 왕국을 가꾸고 몬스터를 무찌르자. 장르는 시뮬레이션, 싱글플레이어, 픽셀화로 되어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아기자기하게 주민들을 키우고 너무 좋네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묵기운이 좋아야 함. 시간이 사라지는 중독성 있는 게임, 중독성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죠. 오, 이 비율이 맞나? 건국개시 파이팅. 뭐랄까? 안녕하세요. 선대부터 조언자로서 종사해온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회전하기를 하면 이렇게 되네.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분명히 긴 화면이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왕국 건설에 도움을 드릴 고향미라고 합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에서 국민과 힘을 합쳐 세계의 이름을 떨칠 멋진 왕국을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군요. 우선 마을의 중심이 될 마을 회관을 지읍시다. 됐다. 우리 왕 열심히 일하고 있죠, 갑자기? 아무런 설명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템과 보물을 여기서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마을에서 전용 창고를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일부분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마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설입니다. 침략당할 때이 건물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랭크를 충분히 올려서 마을 기능을 높여둡시다. 빠른 장악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중요하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것도 배치해보죠. 집과 창고 길게 늘어선 멋진 왕국 차근차근 만들어 나갑시다. 토지를 만들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읍시다. 작은 토지 획득. 괜찮은 토지군요. 국왕에게 주도록 합시다. 국왕에게 내가 줘야 되는 거야? D급 국왕이야.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떤 집을 지을까요? 왕의 방. 이번에 보물을 모아둘 장소를 설치해보도록 하죠. 왕이 직접 지어. 주민을 모집하지 않았네요. 마을 랭크로 3명까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 동료로 만들기. 채용. 다음, 농민. 위병이 필요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습격을 와? 들어와. 위병을 파견 보내보세요. 파견. 왕이 직접 나서겠네. 자, 저 상자를 가져와. 껴! 파견처로 출발합니다. 와, 겁나 열심히 일해. 참된 왕이야. 저기 파견 갈 생각 있는 거니? 땅만 파는데? 간다, 간다. 야, 잘못했다, 야. 여기다 지어줄게, 내가 잘못했어. 돌려줘. 좋아요. 자루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왕관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방벽 출입문이 겁나 많이 나오는군요. 어, 뭐야? 하필 위병이죠? 우리 마을에 한 명밖에 없는 위병. 그렇지. 자력 경험치도 있군요. 보수로 아이템을 받습니다. 아싸. 보물 상자 안에는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반다라가 들어있습니다. 자루가 들어있고요. 왕관이 들어있고요. 흙길이 5개 들어있습니다. 랭크 가득 찼어요.
왕국을 업그레이드 봅시다. 랭크를 올립시다. 업. 내구도가 올라가고요. 에너지 발굴량이 늘었습니다. 한 명 추가. 영구가 나라 발전 중요하지. 영구고 나발이고사 동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안 되는 건가? 직업이 필요합니다. 제 지인을 소개시켜드릴 테니 연구가를 고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영미. 따로 시설이 필요하겠죠? 바로 데려오자마자 신참에게 연구소. 좋아. 연구원을 설정해주세요. 영미야. 이름 참 예쁘구나. 연구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연구를 해봅시다. 새로운 게 생겼네요. 일단 아이템 창구를 먼저 연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너가 에이스다. 개시! 다이아를 사용해서 빠르게 연구하죠. 아이템 창고 두 개 획득. 좋아요. 공을 창고도. 좋아요. 계속 하던 일 하세요. 힘내시고요. 1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작은 토지 연구.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들아, 일하자. 파견 가자, 영미야. 연구 끝났으면 야외에서 일 좀 해야지. 여기 나무 좀 캐세요. 안영씨 출발! 학교! 그리고 국왕님 혼자서 물놀이 하고 있죠? 국왕님 나무 캐세요. 그렇지. 나무 나무! 캐고 있어 캐고 있어. 물고기 물고기!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노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힘들면은 이렇게 모두 발벗고 나서서 일하고 있죠. 곧 죽어도 잔디를 캐시겠다. 이건 뭘까요? 보스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불안한데. 이길 수 있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상공업자의 힘을 보여줘. 아, 제발. 아, 상공업자 클라스. 3레벨 코르모넌트 졌구요. 아휴. 그렇지, 미병. 미병이라면, 에이, 미병 체력 왜 그래. 그렇지. 아슬아슬했다, 좀. 아, 불편해. 한 칸 차이, 야, 진짜 너무 싫다.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게임이? 아, 너무 불편해. 여기까지만 하겠네. 자, 토지 부여하기. 우리 땅은 그래, 열심히 싸운 위병이 주겠습니다. 소연이. 그리고 평민의 집을 지어. 그래서 건방지게 뭘 지으려 그래. 그리고 갑자기 왜 연구야. 이리 영미 에이스죠. 여성 우대가 되고 있는데. 에이스를 위해서 연구소를. 다이아를 은근슬쩍 빼먹으려 그래. 자루를 쓸 거라고. 자루를 사용해서 맥섭 채워주고요. 자, 영미야, 집까지 지어줬는데. 그치? 알아서 사용을 하며 회복이 된다. 정기적으로 벌채를 할 수가 있다. 와, 좋은 것만 있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마을을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게임이네요. 근데 보스가 궁금하니까 보스한테 한번 보내보죠. 마을에 좀 있었기 때문에 보스를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잘 만들었다 근데 되게. 여기 보스가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요? 빨리 보스를 봐야 됩니다. 이게 3랭크 찍겠다 이러다가. 얘들아, 뭐하냐. 보스 봐야지 얘들아. 위병이랑 국왕만 데려가겠습니다.
딱히 뭐 좋은 게 없네. 육성 가서 소윤이 기다려. 구강이 몰빵이야. 5개씩 막 5개 10개씩 좋아요. 레벨업. 힘이야 힘. 아 부족해. 다 올려 있는 거 다 올려. 소연아 가서 밝혀라.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그냥 와 동고 침대가 더 좋아 보인다. 살게 할 동료를 내가 우리 소연양의 남편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소연양의 남편은 이제 근면 성실한 농민으로 가겠습니다. 소연양이 이제 위병이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감당을 하려면은 체력이 좋은 농민을 보내줘야겠죠. 빨리 열어봐. 보스 좀 잡게. 사실상 방치형 게임 느낌 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어 나왔어. 안 되지. 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꽃인데 안 되죠. 어 진짜 세다. 힘 올리니까. 자 모든 걸 올려. MP도 있네. 구강 몰빵이야. 보스를 잡으러 간다. 아 뭐가 자꾸 생기는 거야. 강한 구강 갈 겁니다. 아 강하죠. 위병과 구강 조합 아주 강력합니다. 가차 없어. 다 모여 이제. 위호 농민 아내가 싸우고 있는데 빨리 안 가? 아내를 봐서 네 장비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도 망치를 드리죠. 사나이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죠? 소세지인가요? 이게 뭐예요? 어 뭔가 자꾸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스랑 싸우기 싫다는 마음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죠. 보스랑 싸울 바엔 고기 덩어리네. 차라리 아 이거는 이거 여기서 정하는 건가 보다. 힘이지. 아 다 올려주는 거야? 와 엄청 올려준다. 공 오직 나쁜 구강 혼자 모든 걸 다 독차지하는 구강. 얘들아 와라. 그렇지 코로몬 상대도 안 되죠. 5대1 앞에서는 가차 없죠. 아 맵을 밝히면서 땅까지 파내고 있어요. 똥에 있는 콩나물까지 빼먹을 사람들이에요. 잔디까지 캐내고 있습니다. 어 왔다 온 거 같다. 덩쿠리 같은 거 나왔거든요. 어 2레벨 구강과 위병에 아 상대도 안 되지. 강해졌어. 보스 토벌 출전 멤버 출격 멤버를 선택하세요. 어 왜 아 위대한 구강님은 이런데 안 끼나? 그러면은 역시 우리 부부가 가야겠죠? 요! 토벌처로 출발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어 뭐야? 아 얘가 길을 밝혔으니까 무조건 먼저 가는 거구나. 지원군이구나. 싸우고 있는 건가요? 나 안 보이는데요? 뭐야 나 보인다. 잡초가 말을 한다고. 이 자식 나 잡초 아니야. 아 좋아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이템. 굉장히 정직하게 싸웁니다. 일렬로 서서. 어! 우리 농민! 독박 썼어요! 오! 회복! 어, 아이템! 아이템, 어, 좋아요! 뭐죠, 원거리 공격인가요? 승리! 뭐야, 퇴각하면 되나? 아, 됐다.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올려줍니다. 어 예상을 깨고 많이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별로 안 올려줬어요. 구강과 부부가 보스를 잡고
구역을 해방했습니다. 세계 평화도 10%. 한 것도 없는데 잡초 몇 개 캤다고.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평화를 먹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군요. 배틀 포인트 게시판이에요. 전국에 있는 유저들과 순위 경쟁을 한다고 하더군요. 등록한 다음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상품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 랭크가 다 올랐구나. 올라갈까? 아, 판자가 부족하다. 너무 힘을 위해 모든 걸 집어넣었다. 힘과 맞바꿨기 때문에 문명을. 약탈민족이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 왕국 건설 스토리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땅에서 땅을 뭐 이제 개척해 나가고 마을 주민들을 모으면서 자신만의 이제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멀리 보내서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은 약간 이제 취향이 많이 갈리잖아요. 이 게임은 이렇게 전투도 있고요. 아이템도 파밍하면서 땅을 늘려나가는 게임입니다. 평가도 굉장히 좋고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전 이런 류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무료 게임이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뭐 다음 게임에서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